한강을 건너는 27개 다리 가운데 유일한 유료 구간이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무료화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양과 파주, 김포 지역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경기도는 일산대교 측에 관련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첫 소식 전진아 기자입니다. 일산대교 주 이용 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시 시민 10명 중 8명이 일산대교 무료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시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개 도시에 만 18세 이상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김포시가 89.4%로 가장 높았고 파주시 85.5%, 고양시 8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화 방안으로 거론되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에도 3곳 모두 70% 넘게 찬성했습니다. 관련해 고양시에선 일산대교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온라인 서명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이처럼 통행료 무료화를 원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협의를 위한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에 관련 협상을 위한 자금 재조달 요청서를 전달한 겁니다. 지난 2009년 맺은 금융약정 이후 바뀐 금융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사업 조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근거 자료를 담았습니다. 이날 경기도 의원들 역시 수익구조 공개 및 통행료 조정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요청서 전달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일산대교 간 자금 재조달 협의는 3월 중 진행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